할게요. 전에 이게 음식 얘기를 먹기 전에 하는 거는 입맛 이게 돋구는 거거든. 예. 햇볕 좋은 데다 잘 말린 무청 시래기를 구해다가 정말 맛있는 된장, 12년 묵은 집된장을 넣으면 돼요. 거기에 완전히 묵은 총각물을 씻어서 같이 넣고 그리고 조물조물 묻혀서 끓여내면 돼요. 그래, 손맛이거든. 이래가지고 어제 된장 넣었나? 응, 된장 넣고 아까 12년 된장 그걸 넣었나? 올리브 오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좀 넣고 아, 자박자박 그냥 맛있겠다. 야, 참기름 때 냄새가 꼬소 안 돼요. 야, 저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그거. 아, 이거 양념 다 100으로 요다가 그 입맛 없을 때는 그 먹고 그 얇은 오뎅 그거 맛있겠지 그냥 또 먹겠지. 얇은 오뎅은 싹 옆으로 깔아줘가지고 같이 먹어도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야, 먹으면 안 되잖아 자꾸. 저건 뭐지? 그럼 저건 뭔지 알아? 아, 이것도 그래. 된장찌개가 그래, 된장이지. 된장찌개가 아니고 이게 강된장으로. 와. 이 강된장은 12년 된 된장에다가 숟가루랑 치가루랑 고깃가루랑 숟가루 이렇게 넣고 소주를 좀 넣어줘요. 그리고 냉장고에 하루 이틀 정도 재워놓은 다음에 끓여서 딱딱 내놓으면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안 짜요. 정말 짠맛이 하나도 안 나고 되게 고소하고 깊은 구수한 된장 맛만 나요. 이거 봐. 가타밥에다가 강된장 살짝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 이거 맛있는 김치랑 싹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한 입 쫙. 저 지금 아침은 안 먹고 나왔고 지금 밥 있었으면 맛있겠다. 아, 근데 이거 살짝 해봐라. 괜찮다. 우리 와 이게 짠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제로 많이 안 짜. 안 짜야 돼. 물이 물이 안 밀켜야 돼. 근데 되게 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비려요. 막 멸치가 그렇게 들어가서 막 비릴 줄 알았는데 힘이 느끼지나. 네. 전 나는 개인적으로 진갱이 슈퍼 모델 되고 그게 고등학교 때 봤는데 슈퍼 모델이 몇 년도에 됐나 진갱아? 93년도. 그래, 이제 20년이 지났네. 딱 20년이네. 20년. 2013년도니까. 내가 20년. 고등학생 슈퍼 모델 홍진경이 참 이렇게 손맛에 참 다른 일 되셔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거 고구마. 바로 밥을 무슨 올리브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넣고 파 좀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국간장 좀 넣어요. 요런 가루들을 많이 쓰네. 이렇게 우리 집은 조미료를 안 넣고 이런 천연 조미료, 화학 조미료 안 쓰고. 아 그래도 그 맛이 나요? 갈아서 이렇게 맛을 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천연 가루들을 쓰더라고. 아 여기 집도 가루가 비법이 있네. 저 여기 보면 오빠 가루가 종류별로 다 있어 이렇게. 아. 두개 가루 뭐. 다시마 가루. 새우 가루가 있어. 아 이걸 다 분말로 해가지고 덩어리를 안 쓰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난 정말 이 나물이랑 반찬 정말 좋아해. 몸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수육도 해보자. 우와. 아 이거 수육도 이제 써야겠다. 우와. 와. 죽이네. 식혀야 돼. 안 그러면 안 식히고 있으면 부스러져.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인데 수육은 볼품 먹기 좀 쓰러야 돼. 일렬로 쫙 줄 선 거보다. 뭔지 알아. 그냥 집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충 그냥 썰어주는 거 있잖아. 이 모양 저 모양 먹게.
못 있겠어 저기.